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되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아, 왜 차지도 아니하고 왜 덥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정욕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술도 끊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에 빠져있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근심 걱정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걸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진단을 내리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네가 더웠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통하여 내치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일곱 개의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천국 가겠습니까?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주님께 버림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나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금방 또 내가 한다고 해놓고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지만 또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자랑하고 겸손한데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알아주지 않으면 막 삐지고 속상하고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다 주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면 안 된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요. 내가 하는 사람은 내 의지로 하는 사람은요. 야 내가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는 막 예? 이 자기가 신앙이 뭐 뭔가 된 줄도 알아요. 근데 새벽기도가 내 힘으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힘으로 새벽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암송 구절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예, 당분간 필수 암송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셨어요. 제가 필수 암송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주님이 내리신 처방을 보면 알아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필수 암송구절이에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진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셔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요?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영접할 때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슈퍼에 갈 때 누구하고 가야 돼요? 남편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시장에 갈 때 누구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죠. 예? 직장에 갈 때 누구하고 가야 돼요? 아, 오늘 직장 가니까 예수님 좀 계시고, 내가 직장에 가서는 또, 예, 사람들과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번거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세상과 타협도 해야 되고, 예, 사람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잠깐 집에 계시고, 내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하나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난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인격적인 신앙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게, 저 그런 분 봤어요. 지금 저희 교회 다니시지 않는데 그분은 벌써 20몇 년 거의 30년 갔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신앙이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 있어요? 예?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예수를 왜 믿느냐? 자기 중심에,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 원리예요. 예? 그런데 자기 중심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 아, 내가 요즘에는, 아, 내가 많이 변화됐다고, 내가 막, 야, 내가 많이, 예? 신앙이 좋아졌다. 아니, 대단하게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진짜 이 기본적인 신앙, 여러분, 영적인 핵심 원리,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여러분 자리 잡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직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교만 이렇게 써붙여갖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휘젓고 다니죠. 예? 그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성도가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막 그런 얘기만 듣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 근본적인 바른 신앙, 이 인격적인 신앙,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번에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요,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른 영적인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요,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원수도 떠나가고 여러분 영적 자유가 임하고 온전한 치유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도 앞에 나오잖아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찬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어둠과 싸워서는 안 돼요.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여러분 악한 영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빛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어둠의 모든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는 분,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지옥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옥의 사자 마귀가 지옥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 예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원전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 어둠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영적 자유가 임하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두 말씀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요. 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걸 막 계속 기도해서 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님이 내리신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요 여러분 이미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더 간절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적인 신앙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직까지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돌아가서 저를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요 계속 암송.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죠. 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온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죠. 주님 제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기로 하나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눈 이게 창문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창문을 통해 예수님이 내다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눈동자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악한 귀신이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